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청약 단지가 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게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하면은 뭐 100이 넘겠죠. 뭐 과거 한 이게 한 25평, 예전 그 이제 공급 면적으로 하면 33, 뭐 한 34평 정도 되는 곳들이겠죠. 여기가 이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곳들, 여기가 매매 가격이 50억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베일리는 그거보다도 만약에 추후 거래가 된다면 이 가격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리적인 부분들,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들,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가격을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레미안 원밸리가 요 가격을 뛰어넘으면서 가격의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소위 말하는 뭐 꼬마 건물,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니까요. 그리고 압구정동의 현대 14차 같은 경우가 42억 5천만 원. 여기 신축보다도 가격이 좀 낮은 게 뭐 재건축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가 아주 선별적으로 좀 투자되는 것들도 그 있고요. 뭐 투자라기보다는 뭐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있잖아요. 요 반포동 같은 경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축의 이슈 프리미엄들을 이쪽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가 2009년 정도 됐네요. 벌써 이 아파트도 약간 15년 차를 맞이했네요. 여기도 이제 4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2018년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도 40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섰고,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섰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서울에서는 그 한강변을 주변으로 한 그런 단지들이 이런 신고가들을 하는 데를 기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잖아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뭐 50억이 있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에 거주를 하고 뭐 5억짜리 집을 여러 채 산다든지, 아니면 30억짜리 집을 사고 한 20억 정도는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곳곳에 좀 분산이 됐을 텐데, 지금은 뭐 1주택자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가장 좋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상품 중심으로 상품별 그 입지적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고가 1주택자들 중심으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가격에 맞춰서 시세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레미안 원펜타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청약의 열기가 뜨거운 거로 보여지죠.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진짜 청약을 안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업지들이 지금 각광을 받는 거는 한강과 신축, 그리고 지금 똘똘한 한 채로 불리우는 그런 시장으로 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엄청난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로또 청약들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요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 뭐 논문들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를 봤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이 그 영향을 보면 가격 안정화에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다. 어쨌든 뭐 40억, 50억 정도 하는 아파트 단지 20억으로 한다라면 이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50억이 아니라 뭐 한 60억에 분양하면 가격을 이제 분양가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적으로 안정화 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가격선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공사비도 올라가죠.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수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지만 공급에 대해서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그 어떤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집을 안 지는 게 10년, 20년, 30년 늘어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새 아파트로 공급된 아파트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화 현상들이 나타나서 뭐 노후 지역으로 변모를 할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요 상한제라는 게 시장 경제에서 봤을 때는 이 가격 위로는 팔지 마라. 가격을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뭐 가격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뭐 우리나라가 이제 부각이 되고 몇몇 나라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요 가격 통제를 안 하는 그런 추세긴 하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왜안 하냐면 시장에 대한 그 왜곡. 가격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가격을 누르고, 어떤 지역은 가격을 부양을 하고 주변에 풍선 효과를 유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왜곡을 만든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개선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그 영향들을 보면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에는 150.3을 기록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다. 160.5 정도가 올라서 1년간의 변동률을 보니까 약한6.8% 정도 상승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만의 문제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지수도 올랐죠.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뭐 20.7을 기록을 했지만 지수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에는 127.9를 기록했죠. 그래서 요 분양가 상한제들에 대한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1년간 변동률을 보면은 6%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에 있어서 안정화에 대한 그 효과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상승률을 억제했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 그런 효과에 대한 추상적인 그 생각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요그 상승폭을 보면 실제로는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시장에 우려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국토부에서도 연구 용역을 발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개선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한 60에서 80%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쏠림 현상들이 하나의 투기적인 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투기적으로 사람들이 심리를 자꾸 자극을 시켜서 이런 그 자극된 어떤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집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좀 수정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가격을 억누르긴 하는데 공사비가 최근 3년 동안 2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실제로 공급하시는 분들은 20보다도 더 크게 뭐한두배 정도? 뭐한50% 정도는 상승했다. 뭐 소규모 사업지에서는 진짜 100% 상승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이 시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뭐 부동산에 대한 그 공급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 그래서 공급 대책에도 일정 부분 이 공사비에 대한 그 인상폭이나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담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주택 공급을 해서 일정 부분 좀 공감을 하겠지만 이 민간 택지 안에서 민간 택지라고 하면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곳에서는 좀 폐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뭐 얘기들을 하고 또 제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양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뭐한 4,3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니까 3.3제곱미터로 2017년도만 해도 한 2,9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좀 억제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그 불안 요인을 자극을 해서 투기 조장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들의 지금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살펴봤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